안녕하십니까. 희망찬 행복도시 개항의 소식을 전하는 개항톡톡의 박미소입니다.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처럼 무궁무진한 가치를 지닌 우리의 아이들. 아이들의 잠재력을 일깨우는 개항만의 행복한 교육을 만들기 위한 시간, 개항교육혁신지구 사업설명회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함께 만들어 나가는 행복한 배움터. 개항교육혁신지구 지정에 따른 사업설명회가 구청 대강당에서 개최됐습니다. 관내 학부모 및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설명회는 개항교육혁신지구의 사업 취지 및 계획을 공유하는 시간이었는데요. 이와 더불어 마을교육 공동체 및 학부모 활동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지역교육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는 자리로 꾸며졌습니다. 개항교육혁신지구 사업은 구와 인천시 교육청, 서부교육지원청이 공동 추진하는 사업으로 아이와 어른,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 나가는 교육 모델을 지향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아이들의 다양한 역량을 키워주는 한편 공교육 혁신과 함께 지역의 가치를 높여나갈 예정입니다. 5년 동안 추진되는 이번 사업 기간 동안 구는 함께하는 배움과 가르침이 문화가 되는 교육도시라는 비전을 가지고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인데요. 마을교육 공동체를 구성하는 주체에 따라 거점 아라막당, 씨앗 아라막당 등 총 4개 분야 개항 아라막당을 운영키로 하고 오는 8월 18일까지 사업 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구는 학교 교육 과정 특성화 지원과 함께 사업 추진 체계를 구성하는 등의 노력을 펼칠 예정인데요. 아이들의 행복한 교육을 위한 이번 공모에 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며 앞으로 교육혁신지구 사업에 꾸준한 관심이 계속되어 즐거운 교육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책이 담고 있는 많은 지혜를 빗대어 표현한 책 속에 길이 있다라는 서양 속담. 우리에게도 참 익숙한 속담이죠. 여름방학을 맞아 이 속담처럼 책을 통해 꿈의 길을 찾아 나선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책을 통해 키우는 꿈. 2017 책 떠드림 여름방학 특강이 개항구청 평생학습관에서 5일간 진행됐습니다. 관내 중학생 30여 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올해의 책 떠드림 여름방학 특강은 오디션, 여행, 욜로 등 청소년들의 복지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들로 꾸며졌는데요. 크게 책 기획, 책 여행, 책 오디션 세 가지의 테마로 수업이 진행되어 책과 관련된 경험을 통해 참여 청소년들의 꿈과 비전을 키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이들은 기존의 수업 방식인 글쓰기나 토론에서 벗어나 직접 경험하고 활동하며 자신만의 책을 만들고 내 인생의 최고의 책을 친구들에게 소개하며 책 경매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그동안 지루하게만 느껴졌던 책을 다양한 방법으로 즐기며 책과 친구와의 거리를 좁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017년 책 떠드림 여름방학 특강을 진행한 개항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꿈과 비전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인문학적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실천하는 노력을 꾸준히 할 것을 약속했는데요. 특강 참여를 통해 책과의 거리를 좁힌 아이들이 책 속의 주인공들처럼 자신만의 꿈을 써내려 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러한 기회가 지속적으로 주어져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미래 개항의 인재들이 더 많이 탄생하기를 기대합니다. 무더운 여름 에어컨 사용 많이 하시죠? 에어컨 사용 시 전기세 걱정 덜어드릴 꿀팁 알려드릴게요. 에어컨 전력 소비를 줄이려면 필터 청소는 기본. 또 한 번 틀 때 강하게 바람의 방향을 위쪽으로 더운 공기를 빨리 식혀주는 것이 실내 온도를 낮추는 데 효과적이라고 하네요. 오늘의 꿀팁으로 전기세 걱정 더는 여름 보내시고요. 오늘의 개항톡톡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개항에 빠지다 함께해 주세요. 언제나 두근두근 마음을 설레게 하는 개항의 매력에 여러분을 푹 빠지게 할 개항에 빠지다 리포터 박은경입니다. 아이들은 즐거운 여름방학, 어른들은 한 박자 쉬어가는 휴가철을 보내고 있는 요즘인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올여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뜨거운 여름을 즐기는 다양한 방법. 오늘은 개항의 여름 풍경 이모저모를 여러분께 전해드릴게요. 덥다 더워 푹푹 찌는 여름, 여름 더위를 피하는 방법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바로 물놀이 아니겠습니까? 계양에 소문난 물놀이 장소를 찾아 천마산을 오르기 시작했는데요. 물놀이 한다더니 웬 갑자기 등산? 하시겠지만 효성동 약수터 입구 쪽으로 가다 보면 첨벙첨벙 물장구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천마산 자락에 자리한 이곳은 구민의 여름 휴식처로 자리매김한 곳, 천마산 자연물놀이장. 2015년 첫 개장해 여름철에만 만날 수 있는 천마산 자연물놀이장은 작년 누적 이용객이 무려 만 명이 육박할 정도로 사랑받는 곳인데요. 올해는 지난 7월 22일 개장해 우리의 뜨거운 여름을 시원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요즘에 물놀이장 정말 많잖아요. 근데 천마산 자연물놀이장만의 차별화된 점, 장점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이 천마산 자연물놀이장은 이제 우기 때에는 이 계류의 기능을 우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류에서 물이 이 물놀이장으로 유입이 될 때는 물놀이장을 운영을 하지 않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기능에 있어서는 계류의 기능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 이 물들이 유입이 되지 않을 경우에 이제 물놀이장으로 해서 이제 우리 시민들에게 개방을 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하고의 차별화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서는 지하 안반수를 이용한 물을 공급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규모를 좀 확장을 하다 보니까 일정 양에 있어서 이제 수돗물을 공급하는, 그리고 다른 부분은 다른 지역에 없는 지하수를 갖다가 우선적으로 공급한다고 하는 큰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와, 오전부터 진짜 많은 분들이 와 계신데요. 무엇보다 아이들과 함께 물놀이장을 찾으신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물놀이장에 왔는데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그럼 저도 지금 물놀이 하러 가보겠습니다. 천마산 자연물놀이장이 사랑받는 이유 하나. 100m 지하 안반수와 상수도물로 매일매일 깨끗하게 교체되는 물. 이 물에 조심스럽게 발을 담그니 갑자기 소름이 쫙! 더위도 실종! 정말 시원했는데요. 또 물놀이장을 가면 가장 신경 쓰이는 것 중 하나가 수질인데 여기선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된다니 정말 안심이 되더라고요. 천마산 자연물놀이장이 사랑받는 두 번째 이유. 천마산 자연물놀이장은 두 개의 풀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한 곳은 어른의 종아리, 다른 곳은 어른의 무릎 높이 정도라서 아직은 어린 친구들도 신나고 안전하게 물놀이를 할 수 있습니다. 아, 우리 친구도 오늘 날씨 너무 좋은데 물놀이 오니까 기분이 어때요? 너무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우리 좋은 만큼 어떻게 막 몸으로 표현해볼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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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 우리 친구들 엄마랑 왔어요? 친구들이랑 왔어요? 친구들이랑이요. 진짜? 어떻게 여기 알고 왔어요? 제 친구들이 알려줬어요. 친구들이 알려줬어요? 여기 아직 안 와본 친구들한테 여기 오라고 막 이렇게 소개 한번 해볼까요? 여기는 되게 시원하고 날씨 좋을 때 오면 정말 재밌게 놀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버님 이렇게 자연 물놀이장 이용해보니까 어떠세요? 아, 여기 계양구에서 올해 정비를 해가지고 개장을 했는데 물도 맑고 그늘막도 잘 설치를 해주시고 자원봉사자들도 많이 오셔서 우리 손주랑 왔는데 너무 좋아서 어제도 놀러 가고 오늘도 또 왔어요. 아, 그러셨구나. 아버님 혹시 여기는 어떻게 알고 오시게 된 거예요? 저는 여기 저기 이 동네에 거주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현수막이 많이 홍보 현수막이 있어서 외부에서도 많이 사람이 찾는 것 같아요. 오, 그러면 내년에도 혹시 또 가족분들이랑 오고 싶으세요? 네. 내년에는 저 외손주, 친손주 다 데리고 또 올 거예요. 네. 또 아이들이 노는 사이 물놀이장 근처에 마련된 나무 데크에서 어른들도 편히 쉴 수 있고요. 그늘에 돗자리를 깔 수도 있어 아이들을 보면서 시원한 여름 피서를 즐길 수 있습니다. 단, 텐트는 설치가 안 된다고 하네요. 네, 천마산 자연 물놀이장이 물이 깨끗하다고 입소문이 나서 매주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물놀이장 방문하시는 분들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우선 여기는 지금 이제 보시듯이 어린이들도 상당히 많이 오고는 있지만 이제
어린이들 동반한 보호자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물놀이장 자체 운영을 이용을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안전사고 부분이 많이 발생될 수가 있거든요. 다행히 큰 안전사고는 발생되지 않아서 다행이긴 하지만 혹시라도 안전사고 발생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신경 쓰겠지만 일단 보호자분들께서 애들이 뭐 뛰어다니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신경을 써주셔야 할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시설 자체가 이제 개인이 혼자서 사용하는 시설이 아닌 다중 이용 시설인 관계로 실제적으로 이제 제한된 공간에 있어서의 자기의 개인의 휴식 공간을 많이 확보하기 위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좀 양보를 하시면서 서로 나 하나가 아닌 전부 우리 함께다라고 하는 이러한 시설로 이용을 해주시면은 안전사고도 최소화 될 수 있을 뿐더러 또한 뭐 이 휴식을 취하시면서도 즐거운 이런 마음으로 좀 취하고 돌아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곡히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니까 서로 조금만 배려하면서 같이 즐겁게 사용하시면 더 쾌적한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놀이장 이용하실 때는 자동차를 주차하는 공간이 좀 협소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편하시더라도 대중교통 이용하시면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으세요. 천마산 물놀이장 많이 놀러오세요. 한바탕 물놀이를 끝내고 이제는 다른 분들을 찾아뵈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시원하게 여름을 보내기보다는 뜨거운 마음으로 여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찾으러 가보려 합니다. 함께 가실까요? 이번엔 조금 색다른 방법으로 여름을 즐기고 있는 친구들을 만나러 구청을 찾아갔는데요. 구청 7층 신비홀에 올라가니 열심히 학생들이 모여서 뭔가를 한참 만들고 있더라고요. 과연 이 학생들의 정체는? 계양 자원봉사센터와 함께하는 2017년 하계 청소년 자원봉사학교에 봉사를 하러 찾아온 마음 따뜻한 학생들. 누구보다 뜻깊은 여름방학을 위해 자원봉사를 결심한 학생들은 환경교육을 받고 EM 흑공을 만드는 시간을 가지는데요. EM 흑공은 대체 어떤 것일까요? EM이란 인간과 환경에 무해한 유용한 미생물군을 말하고요. 이렇게 EM 용액과 황토를 섞어 조물조물 공을 만들어준 다음 하천에 던져주면 흙공이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녹으면서 오염물질을 저절로 정화해준다고 합니다. 저도 좋은 일에 함께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EM 흙공 만들기에 동참하기로 했는데요. 동글동글 굴려가며 흙공을 만들고 있자니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깜빡 잊을 정도로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열심히 만든 흙공은 며칠 뒤 계양구 서부 간선수로 환경정화활동 때 하천에 뿌려질 예정이라고 하네요. 네, 우리 친구도 여름방학 되게 짧잖아요. 놀러 가고 싶고 쉬고 싶고 할 텐데 어떤 계기로 봉사활동을 하게 됐어요? 사실은 봉사 시간이 많이 학교에서 해야 되는데 많이 부족해가지고 그걸 좀 채우려고 하게 됐는데 그 중에서도 좀 의미 있는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서 이 봉사활동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아, 네. 오늘 또 특별히 환경에 도움이 되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의미 있는 시간 보내고 있으니까 기분이 어때요? 사실 가족이랑 여행도 가고 싶고 그렇긴 한데 이렇게 특별하게 봉사활동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좋은 경험인 것 같습니다. 사실 계양구 자원봉사센터에서는 방학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많은 자원봉사자들의 지원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늘 만난 수업처럼 기부와 만들기 체험, 실습 등을 접목한 재미있는 봉사활동부터 봉사하면 떠오르는 기관활동까지 1365 자원봉사 포털에 들어가 개인봉사 참여를 누르고 계양구를 선택하면 모집 중인 봉사활동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신청까지 한 번에 끝낼 수 있어 정말 편리하더라고요. 학생들은 물론 우리 어른들도 올여름 봉사로 좀 더 뜻깊은 추억을 만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계양에서 만드는 신나는 여름 추억, 가족과 함께하는 시원한 물놀이의 추억과 따뜻한 마음으로 계양을 조금 더 행복하게 한 훈훈한 추억까지 만든 시간. 올해 여름 계양의 추억 앨범에는 계양 곳곳에서 만든 미소와 웃음 가득한 추억들이 빼곡히 쓰여지길 바랍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여름을 즐기고 있는 계양 사람들. 모두가 행복한 여름을 보내고 계셔서 보는 저까지 너무 행복해지는 하루였습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특별하지 않아도 가족과 친구,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할 수 있다면 여러분도 즐거운 추억 만드실 수 있으니까요. 이번 여름 꼭 즐거운 추억 만드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리포터 박은경이었습니다.